아니었으니까요. 한 점밖에 허용을 하지 않은 거니까. 초구를 때렸던 김준환인데 3루수 땅볼 아웃으로 원아웃이 됐습니다. 투수가 김태형 선수로 교체가 됐습니다. 윌머 폰트가 7이닝에 완벽한 투구를 마치고 내려가고 두 번째 투수 김태형이 올라왔습니다. 어제 나와서 아웃카운트 두 개를 처리했습니다. 이정후와 김혜성 선수를 각각 땅볼 처리에 성공했던 김태형 선수인데 다시 키움의 좌타 라인을 상대하러 올라왔습니다. 제가 어제 중계를 하면서도 SSG의 마무리 후보로는 김태경 선수가 제구만 조금 더 갖춰진다고 한다면 가장 가까운 선수다. 그렇죠. 마무리 투수로서는. 예.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누군가는 아마 SSG의 마무리 투수가 빨리 만들어져야 될 거예요. 예. 이렇게 집단으로 해서 단기전을 치르기에는 매우 힘든 상황이니까요. 임지열 선수가 대타로 나왔고 초구에 돌려보았는데 파울입니다. 오태곤 선수가 1루에 대수비 나왔습니다. 이제 이어서 또 이정후가 나서게 되는데 3구째 투수 옆으로 굴렸습니다만 2루수 김성현이 위치를 잡고 있었습니다. 투아웃입니다. 완전히 빠져나가는 타구인데 자리를 잘 옮겨가 있는 김성현 선수였어요. 예. 풀카운트 8번째 공을 받아 때리면서 이 타구가 중견수 앞에서 떨어집니다. 이정후 24경기 포스트 시즌 연속 출루 기록을 이어갑니다. 여기가 상당히 좀 인상적인데요. 스윙 삼진! 환호하는 김태형. 이렇게 한 이닝을 무실점으로 막아내고 있는 김태형 선수입니다. 8회 말 랜더스의 공격 이어지겠습니다. 랜더스 필드입니다.